안녕하세요. 기초 일본어 회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어 문자와 발음을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는 제가 아행, 카행, 사행 말씀드리면서 청음이라고 위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시면 제일 위에 왼쪽에 보시면 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리가 아닌 탁한 소리라는 뜻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자, 옆에 보시면 타금이라고 하면서 가, 사, 타, 하행에 이렇게 표시가 탁점이라 그러는데, 보통은 저희가 땡땡 이런 표현을 써요. 땡땡을 붙여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게 바로 이 타금을 내게 하는 탁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땡땡을 붙이게 되면 발음이 카, 사, 타 이렇게 맑은 소리가 아니고 이제 유성음이라 그래서 약간 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자,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이 카에 땡땡을 붙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카가 아니라 가가 됩니다. 네, 카타카나도 마찬가지예요. 카타카나도 이 땡땡, 이 탁점이 없었다면 맑은 카 소리가 날 텐데 땡땡이 붙으면서 가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보시면 가키 쿠케코 카타카나에 히라가나에 탁점 땡땡이 붙어서 가기 구케 고가 되겠습니다. 네, 밑에는 이 한글 표기 밑에는 카타카나에 땡땡을 붙여서 가기 구케 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윗줄은 히라가나, 한글 표기 밑에는 카타카나가 되어 있으니까 보실 때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카에 탁점이 붙은, 카행에 탁점이 붙은 부분을 익혀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글자는 땡땡이 없었다면 사라는 발음이에요. 자, 사행에 사시 스세 소가 있는데 거기에 탁점을 붙여봤습니다. 자, 땡땡 하고 붙였더니 이 사가 자 발음이 됩니다. 자. 네, 사가 아닌 자. 그래서 사는 자가 되고요. 이 지, 시는 지가 됩니다. 사, 자, 지, 즈, 제, 조 발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시, 스, 세, 소가 자, 지, 즈, 제, 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카타카나 표기는 카타카나에다가 땡땡을 붙여서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거. 자, 글자의 오른쪽 위에 땡땡을 붙여주시면 타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 사, 타, 하에 우리가 땡땡이 붙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번에는 타행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행에 땡땡을 붙여서 나 발음이 되고요. 치에 땡땡이 붙어서 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지, 즈, 제, 조. 네, 아까랑 발음이 비슷한 부분도 있죠. 자, 타, 치, 즈, 테, 토가 아니고 다, 지, 즈, 제, 조 발음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밑에 보시면요. 이거는 땡땡이 없었다면 하라는 글자예요. 네, 그 하행에도 마찬가지로 땡땡 탁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 바, 비, 부, 베, 보가 되겠습니다. 자, 바, 비, 부, 베, 보. 우리가 히라가나만 다 외우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탁점을 써서 또 다른 발음이 있다는 것도 기존 글자에서 탁점만 붙이면 된다는 거. 땡땡을 붙이면 조금 다른 발음이 된다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땡땡이 아니고 이번에는 반타금이라 그랬어요. 하행에만 올 수가 있습니다. 하히 후에 호에만 붙일 수 있는 건데요. 하행에 이 동그라미, 이 작은 동그라미를 오른쪽 위에 써주시면 또 발음이 달라져요. 자, 볼게요. 이 동그라미가 없었다면 이 글자는 하가 되겠죠. 이 글자는 밑에 보시면 제가 파라고 써 놓았는데요. 한글 표기 보시면서 읽어 볼게요. 파, 피,
푸페포 파피푸페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써놓기로는 피읍이라고 제가 써놓았는데요. 피읍과 쌍비읍의 중간 발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파처럼 들리고 어쩔 때는 빠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피읍과 쌍비읍의 중간 발음 파, 빠, 예, 그렇게 비슷하게 들린다는 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 피, 푸, 페, 포. 네, 오른쪽 위에 작은 동그라미 땡땡이 붙는 그 자리에 이 작은 동그라미를 붙이면 발음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땡땡이랑 이 동그라미를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예문을 보면서 한번 익혀볼게요. 자, 타 발음에 땡땡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에다가 땡땡이 붙였어요. 우리 이 발음은 받침이라 그랬죠. 이 가운데 있는 글자 H 비슷한 발음은 아, 표기는.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단고가 돼요. 단고. 네. 땡땡이 붙어서 단고가 되겠습니다. 경단, 떡을 나타냅니다. 자, 그 밑에 단어 보시면 태에다가 땡땡이 붙었어요. 그러면 대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댄기, 댄기, 전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히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붙였어요. 그럼 우리가 빠빠빠, 빠빠빠 이렇게 삐삐삐 이런 발음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히에 붙으면 삐 발음이 납니다. 삐까삐까, 번쩍번쩍, 삐까삐까, 번쩍번쩍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자, 카에, 카, 기예요. 기에, 키에다가 자, 타금이 됩니다. 요 땡땡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열쇠라는 뜻에 카기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후라는 글자에 또 땡땡이 붙었어요. 그러면 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타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부타, 돼지입니다. 부타. 자, 그 밑에는 이 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빼 발음이 돼요. 빼. 그러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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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네, 배가 고픈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면 빼고 빼고 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빼고 빼고 배가 고픈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발음이 있느냐 하면 요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이단, 이 발음이 나는 글자에다가 작은 야유요를 붙여서 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야유요란 뜻은 야자랑 유요를 작게 쓴다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키에다가 야자를 옆에 썼는데 자세히 보시면 좀 작아요. 키만큼, 키자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좀 작습니다. 이렇게 키와 작은 야가 만나면 키야, 캬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캬 발음이 된다는 거. 두 글자가 합쳐졌지만 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맨 위에부터 키에다가 작은 야가 붙으면 캬가 됩니다. 이 옆에는 카타카나 표기예요. 자, 그 다음에 키에다가 작은 유가 왔어요. 그러면 큐, 큐가 됩니다. 네, 큐. 자, 그 다음에 키라는 글자에 작은 요가 왔어요. 그러면 키요 하고 읽지 않고 합쳐서 큐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땡땡이 붙어서도 발음이 되겠죠. 키에 땡땡이 붙으면 우리가 기 발음하죠. 자, 기에다가 작은 야를 붙이면 갸가 돼요. 갸, 갸. 네. 그 다음에 또 규에다가, 아, 기에다가 작은 유를 붙이면 규 발음이 됩니다. 규, 규. 두 글자가 합쳐져서 한 발음이 됩니다. 기에다가
작은 요를 붙이면 이번에는 교 발음이 되겠습니다. 교.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에다가 작은 야를 붙였어요. 네, 그러면 샤, 샤. 그리고 시에다가 작은 유를 붙이면 슈, 슈 발음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에다가 작은 요를 붙였어요. 요를 붙이면 이번에는 쇼, 쇼, 쇼 발음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땡땡이 붙었네요. 그러면 시에 땡땡이 붙으면 지가 되죠. 지랑 작은 야가 만나면 자, 자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에다가 작은 유가 붙으면 주,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에다가 작은 요가 붙어서 조, 조. 네. 그 다음은 이 글자는 치예요. 치. 치. 치에 작은 야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치야, 차가 되겠습니다. 차. 네. 그 다음에 치에 작은 유를 붙여서 추, 추. 네. 그 다음에 치에다가 작은 요를 붙여서 초, 초. 작게 써졌을 때는 합쳐져서 발음이 된다는 거. 그 다음 이번에는 치에 땡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 발음 난댔죠? 자, 지에 야가 붙어서 자 발음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지에 작은 유가 붙어서 주, 주. 그리고 맨 여기 아래 보시면 지에 작은 요가 붙어서 조, 조. 네. 그리고 또 더 있어요. 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니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니. 니에 이렇게 작게 오면은 니야, 냐. 니야가 합쳐져서 냐 발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니에 작은 유가 붙어서 뉴. 가운데 이거는 카타카나 표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니에 작은 요가 뉴. 자, 그 다음은 볼게요. 히입니다. 히. 히에 작은 야 샤. 히에 작은 유 슈. 그다음에 히에 작은 요는 효 발음. 네, 쓰시면서 익혀주세요. 이번에는 히에 땡땡이 붙었어요. 그러면 비 발음 되죠. 비. 비에 야가 붙어서 작은 야 뱌 되고요. 비에 작은 유 뷰. 비에 작은 요 뷰 발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도 올 수 있잖아요. 예. 하, 히, 후, 해, 후에는 이 작은 동그라미 올 수 있죠. 자, 히에 이 동그라미를 붙이면 삐 발음 난다 했습니다. 삐. 그래서 피에 작은 야가 붙어서 펴 발음 됩니다. 펴. 그 다음 피에 작은 유가 붙어서 퓨. 퓨. 자, 그 다음 피에 작은 요 표 되겠습니다. 표. 그 다음에 미 가겠습니다. 미에 작은 야가 붙어서 미야. 미에 작은 유가 붙어서 뮤. 미에 작은 요 묘. 그 다음 리에 작은 야가 와서 랴. 리에 작은 유가 와서 유가 와서 류. 그 다음 리에 작은 요가 와서 류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표현도 단어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요음이 되는 야, 작은 야유 요가 오는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이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시, 시에다가 작은 야가 왔어요. 자세히 보면 원래 야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면 시에 작은 야면 샤죠. 우리 샤라고 읽죠. 자, 그 다음에 받침자가 왔네요. 시에다가 받침자 신 되겠죠. 그래서 샤신, 샤신, 사진입니다. 사진, 샤신. 자, 이거는 시에다가 작은 유, 유가 왔어요. 그러면 슈가 되죠. 슈미, 슈미, 취미입니다. 우리 자기소개할 때 취미 얘기한 적 있죠. 네, 그때
이 슈미가 취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다가 작은 요가 왔어요. 그러면 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우가 올 경우에 길게 발음하게 되는 경우 있는데요. 뷰인이에요. 읽기로는 뷰인. 네, 병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유요가 작게 와서 또 여러 단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잘 익혀주세요. 자, 그리고 발음이 될 때 초금, 장음 제가 이렇게 위에 써놨는데요. 초금은 뭐냐면 츠를 작게 썼어요. 작은 츠로. 네, 이 단어도 뜻이 이 글자도 단어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작은 츠로 표기하고 윽 하고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게 표기돼서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고요. 받침으로 딱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윽이 있더라도 합쳐져서 짧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그 박자를 그대로 세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실게요. 이거는 스자에다가 그 다음에 작은 츠가 왔습니다. 크게 왔다면 스츠라고 읽을 텐데 이게 작게 오면 윽 하고 발음이 된댔죠. 그러면 스에다가 윽, 그 다음에는 빠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스빠이, 스빠이. 네, 쉬다라는 뜻의 스빠이 되겠습니다. 스빠이. 네, 그 다음에는 오에 그 옆에 작은 츠 있죠. 그 다음에 토가 왔습니다. 그러면 옷도, 옷도. 남편이라는 뜻의 옷도라는 단어입니다. 네, 옷도. 이렇게 작은 츠가 단어에 보이시면 윽 하고 발음이 되는구나 하고 익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음이라 그랬는데 장음은 이제 길게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모음의 발음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장음은 주로 같은 모음이 이어질 때 많이 나타나고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는 앞으로 단어를 보시면서 익히시는 게 더 효과가 빨라요. 자, 그 다음에는 카타카나의 경우는 대신 장음일 때는 이렇게 빼기 표시로 길게를 나타냅니다. 빼기 표시를 하면은 아, 길게 발음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아시면 되고요. 자, 단어를 보시면서 또 한번 익혀볼게요. 자, 오바아상, 오바아상, 할머니인데요. 오바아상이라고 안 해요. 바에 아가 왔죠. 네, 같은 아아 발음이 왔죠. 그러면 오바아상 하고 자연스럽게 길게 발음합니다. 오바아상.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오지이상 되죠. 오지이상. 같은 이 발음 나는 게 두 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오지이상, 오지이상. 길게 발음합니다. 오지상이 아니고 오지이상.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타카나는 긴 장음을 빼기 표시한다 했잖아요. 자, 비에다가 빼기 표시가 있고 장음 표시가 있고 르가 있어요. 그러면 비르, 맥주가 됩니다. 혹시 이게 장음 표시인지 모르고 이 표시를 모르고 빨리 발음을 해서 비르가 되면 빌딩이라는 다른 단어가 돼요. 네, 그래서 장음을 해야 할 경우에는 길게 발음을 해주셔야 뜻이 달라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본어에서 이제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발음 표기가 조금 달라질 때는 어떤 발음이 나고 이런 표기를 달리했을 때는 어떤 발음이 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일본어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